네, 안녕하세요. 범어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웹 개발자 도구를 우리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 크롬이던 엣지던 여러분들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자들이 이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버깅 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소스코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일부에서는 저희가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 네트워크의 흐름, 패킷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킷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HTML 페이지들 이런 것들을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캡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접속하면 아래에 타임라인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이 아래쪽에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교육 때문에 화질 그 해상도를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선택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찍으면은 바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이 전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또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위쪽으로 더 한번 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너무나 많아. 예, 메뉴가 많죠. 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이제 뭐 소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뭐 연관 검색은 뭔지 왜 이게 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타임에는 미리 세컨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아래쪽이 이제 중요하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태투스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태투스 정보, 그 다음에 URL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PMG 파일 같은 거, CSS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이트에 접근하면은 HTML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당연히 이제 내일 오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우저 캐시 정보에 저장이 된다. 예, 브라우저에 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HT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연결성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접속을 하고 난 뒤에 다 다운로드 받고 난 뒤에 연결을 이게 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런 것은 스태투스 정보죠. HTML 이제 상태 정보. 우리가 HTTP죠. HTTP 상태 정보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만약 요것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겠다. 우리가 200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구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HTTP 상태 코드라고 검색하시면은 위키피디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가 웹패킹을 배우시던지 HTML 어떤 코드를 배우실 때 요 HTTP에 대한 상태 코드를 처음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보들을 나타내요. 우리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이렇게 통신하는 과정에 이게 현재는 상태가 어떤가, 이게 서버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들이 HTTP 상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보통 우리는 200페이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많이 봅니다. 100페이지는 보통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많이 발생 않고요. 200페이지 내에서도 성공한 거 정도, 한 요 정도만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서버가 이렇게 스태투스 정보들이 정상으로 접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페이지가 제대로 안 나와,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스테투스 정보를 봐서 이게 400페이지에서 나타난 거냐, 아니면 이제 300페이지는 강제 이동, 우리가 리덱션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제 500페이지, 우리가 서버 쪽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냐, 뭐 페이지가 없을 때는 우리가 404페이지, 요거는 많이 보죠. 예, 404페이지나 아니면은 금지된 페이지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색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군요. 얘만 있군요. 얘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메시지가 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정보가 더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HTTP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꼭 보셔야 합니다. 요거 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200페이지, 그 다음에 300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임시이동 302페이지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404페이지, 403페이지 요거 두 개를 좀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500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부 서버 오류 쪽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 페이지로 제가 구성한 BW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네트워크 정보를 보신 다음에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이쪽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페이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로그인 페이지에 바로 접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예, 302페이지로 이게 리덱션 되는 이게 중간에 BW앱이라고 간 다음에 그 다음 요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 여기에서 리덱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포털 사이트로 이게 접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뭔가 이제 중간에 강제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상태 코드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가 리스판스 값,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페이지에 대한 HTML 정보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뷰라고 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클릭을 하셔도 나오는데 페이지들이에요. 페이지들에서 프리뷰들을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HTML이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해석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타이밍 정보 같은 경우에는 몇 밀리세컨드로 동작이 됐는가, 얘가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서버에서 뭔가 동작이 좀 응답이 늦을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하고도 연결이 됐으면 또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응답이 느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악성 코드가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심어져 있으면은 응답이 조금 중간에 지연되는 현상들이나 강제 이동했다가 다시 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이따가 좀 한번 다시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PMG 파일이나 GIF 파일 같은 것도 예, 미리미리 프리뷰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 개발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림 파일이 안 내려와, 그러면 그림 파일이 안 내려오는 그런 원인들 같은 경우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미지 서버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돼가지고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안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 우리가 이 네트워크 정보 같은 거 접속 여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악성 코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강제 이동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 서버로 강제 이동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들이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는 경우예요.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요거를 서버를 두 개를 놓았습니다. 하나가 이게 악성 서버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속이 되면은 이쪽으로 접속되면 이게 악성 코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예, 악성 서버는 아니죠. 네, 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통 iframe, src, 그래서 iframe으로 저희가 접근하게 되는 거죠. 스크립트를 이렇게 심어 놓고요. 테스트입니다 라고 해서 블로그에다 놓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이프레임 인젝션이나 뭐 HTML 인젝션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다면은 이걸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프레임이 하나가 이만큼이 지금 아이프레임이 이제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블로그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쪽 페이지, 현재 정상적인 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가다가 아이프레임으로 만나게 되면은 요 페이지에 갔다가 이제 오는 거죠. 요 페이지에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 페이지를 들렀다 온다. 근데 이제 공격자는 실질적으로 요런 식으로 삽입하진 않죠. 제가 아이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것들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요것을 이제 다시 삭제를 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냐. 여기다가 이제 width, 예, width 0, 그 다음에 height 0, 이런 식으로. 일단 border까지도 0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HTML 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00이면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아이프레임이 되어 있던 거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00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를 누르시면은, add를 누르시면은 보여요? 없죠? 없어요. 근데 심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아이프레임을 만나면은 아이프레임에 들렸다가 온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강제 이동식으로 이게 아이프레임에 접속이 됐다가, 악성 서버죠? 악성 서버로 접속이 됐다가 갑니다. 근데 이 페이지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페이지를 가다가 의심될 수가 있잖아요. 의심되면은 이제 F12를 눌러서 네트워크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거나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TCP 덤프 그런 데도 있는데, 그것들을 키우고 분석하기보다도 얘를 보고 이제 분석하는 것이 더 좀 빠르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접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새로 고침해가지고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 화면상으로 보면 안 나옵니다. 분명히 삽입은 돼 있어요.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바로 얘죠. 얘가 이제 악성코드 서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 접근을 했다가 중간에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IP가 떴다. 그렇죠? 이상한 IP가 딱 있으면은 얘는 뭐지? 라고 하는 접근을 한번 해봤더니 악성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런 페이지만 접근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거의 다 이제 EX 파일들, 우리가 악성 서버에 심어져 있는, 악성 서버에서 다운로드가 되는 그러한 악성 코드들이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DBD,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취약점을 이용,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 그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EX 파일들을 악성 서버 쪽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되는 형태, 이런 공격 형태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석가 입장에서도 얘를 빨리 찾아내야 하잖아요. 실제 이것을 악성 서버를 배포하는 그런 IP 정보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용도들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 기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더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JS 파일이나 그런 것들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JS 파일만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 파일만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미디어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다. 그 다음 DOC 정보나 이런 것들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기능을 보안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